되게 유명해진 사진이에요. 그 이후 1945년 구소련의 수상이 되고 스탈린의 명성은 레닌을 능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명성도 오래가진 못했습니다. 8년 후 그는 뇌출혈로 사망합니다. 5 марта 1953 года Иосиф Сталин умер в возрасте 73 лет. Через 6 часов после его смерти с его лица была снята посмертная маска известным скульптором Манезером. 누군가는 독재자라 하고 누군가는 영웅이라 부르는 인물. 하지만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스탈린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멍에를 남긴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스탈린 박물관 맞은편에 위치한 스탈린의 생각. 130년 전 스탈린은 가난한 구두 수선공의 아들로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스탈린의 생각을 그대로 보존했다는 이 집엔 어린 시절 스탈린이 사용했던 물건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당시 스탈린의 이름은 요셉 주가슈빌리. 스탈린이란 이름은 훗날 자신이 지은 이름입니다. 러시아어로 스탈은 강철이란 뜻이고 스탈린은 강철의 사나이란 뜻입니다. 자신을 강철처럼 단단히 무장하고 싶었던 사나이. 한때나마 전 세계를 호령했던 강철의 사나이 스탈린에게도 무서운 것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에게는 바로 고소공포증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스탈린은 항상 이 전용 열차로 이동을 했다고 하네요. 여긴 지금 스탈린의 트레일러예요. 여기 와보시면은 스탈린의 객실이 있어요. 저쪽 안에 보면은 화장실도 있고. 아무리 먼 거리 이동도 스탈린은 비행기를 타지 않고 이 전용 열차를 이용했다고 하는데요. 객실 내부에는 당시 최고의 권력자답게 장거리 여행에 필요한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이 한량의 열차 안에는 침실뿐 아니라 집무실과 회의실까지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기는 지금 그 트레일러 안에 거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스탈린이 회의도 하고 식사도 하고 다른 시간을 보내던 그런 공간이에요. 다 이 가구들이며 양탄자며 다 100년 넘은. 스탈린이 사망한 지 56년. 주인과 함께 전 세계를 누비던 이 열차도 이곳에 묵묵히 잠들어 있습니다. 고리에서 10km 떨어진 곳. 침략의 역사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유적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는 길입니다. 바로 무츠바리 강가에 자리 잡은 우플리스 테시케라 불리는 동굴 도시입니다. 오래전부터 외세의 침략에 시달려왔던 이 땅의 사람들은 적을 피하기 위해 바위를 깎아 이 거대한 동굴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침략의 역사가 낳은 가슴 아픈 장소이기도 하죠. 그루지아어로 영주의 요새라는 뜻의 우플리스 테시케. 우플리스 테시케는 그루지아의 3대 고대 동굴 도시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된 곳입니다. 기원전 6세기경에 만들어진 이 동굴 도시에는 당시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았었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곳에서 살아야 했던 사람들. 동굴 도시라는 이름답게 주거지가 꽤 정교합니다.
여기 방을 보면요. 이거는 어떤 선반의 용도로 쓰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떤 물건들을 놓기도 했고, 뭐 그런 식으로 좀 다용도로 쓰였던 선반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방의 독특한 특징은, 이쪽에 보시면은 이런 구멍들이 많이 있어요. 이 구멍이 이제 그 램프를 넣어놨던, 여기다 램프로 불을 밝혔던 그런 곳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다른 방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요. 오랜 시간 이곳에서 숨죽여 생활했을 사람들. 그 옛날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동굴 도시를 건설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삶을 지켜내고 나라를 지켜내려는 믿음과 희망은 아니었을까요? 그 희망의 끈 끝에 또 하나의 비밀 통로가 있습니다. 무츠바리 강가와 바로 연결된 곳이죠. 그 비밀 통로를 따라가니 놀랍게도 그곳은 좀 전에 보았던 동굴 도시와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터널과 같은 좁은 길을 따라 굽이굽이 가다 보면 또 다른 길과 만나게 되죠. 그런데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이 터널은 당시 가장 중요한 곳이었다고 하네요. 굉장히 깊은데 이게 다 사람이 손으로 다 이렇게 파가지고 만든 터널이래요. 예전에는 지금보다 더 훨씬 강이 가까이 있어서 이제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쪽 위에 숨어서 사는데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물을 기르기 위해서 이렇게 비밀 터널을 이용해서 가까이 있는 강에서 물을 길어다가 올려다가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대요. 2만 4천여 평의 거대한 동굴 도시 우플리스테시케. 그 옛날 이 동굴 도시를 만들었을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아, 프리크라스나. 그 옛날 이 동굴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 역시 지난 침략의 역사 속에서도 지금과 같은 아름다움을 마주할 수 있었을 테죠. 우플리스 테시케 옆으로 흐르는 무츠바리 강은 예나 지금이나 유유히 흘러갑니다.